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 블루라이트예요.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이름은 좋다, 그죠? 레드라이트보다 낫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한동안 키우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졸아들었어요. 바깥에 내팽개쳐 줬더니 얼굴이 많이 졸아들어 가지고 이제 화분이 옷이 또 헤벨레하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도 나고 또 분갈이도 한번 해주고 겸사겸사 해볼게요. 조금 작은 옷으로 입혀줘 볼게요. 이 아이가 색감도 이 푸른 색감이 나는 아이예요. 말 이름 그대로 블루라이트 블루. 이렇게 색감상으로 조금 진해 보이지만 직접 보면 약간 연한 하늘색, 뭐 옥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가 또 그렇게 흔하게 막 키우고 그러지는 않는 다육이에요. 뭐 창도 아니고 프릴도 아니고 그 어떻게 구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예요. 흙 상태는 좋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얼굴을 좀 키워볼 목적으로 제가 물을 많이 줘가지고 아직 물기가 많이 있어요. 있어서 물 주고 나서 당분간 분갈이 하고 나서 당분간 물은 안 줘도 될것 같습니다. 요런 입장이 조금 도톰해요. 하엽칠 때도 이렇게 똑 떨어지지가 않아요. 얘가 하엽이 질 때도 그래서 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목대가 굵답니다. 아주 목대가 아주 튼실하죠. 특별히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줍니다.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나 싶어서.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얼굴이 너무 작아지거나 하면 뿌리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위로 영향을 올려주지 못하니까 또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고 너무 무거우면 묵둥이가 되면 얼굴이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얼굴이 작아지면 아예 뿌리 정리를 하고 다시 뿌리를 받아주는 것이 얼굴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고사되는 느낌이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성장점을 좀 자극을 많이 해주어서 다시 분갈이만 해줘 볼게요.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나 근데 잔뿌리가 별로 없죠. 그리고 잔뿌리가 나도록 좀 특별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밖으로 보내지 않고 창틀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 배수층 깔았고요. 약간 마른 배합토를 써야 되겠어요. 이거 뿌리가 많이 젖어 있어가지고. 원래 다육이들 분갈이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물안 주던 대부분 다요. 4, 5일간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계절에 따라서 많이 조금씩 틀리지만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는 한 4, 5일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한 4, 5일 지난 후부터 물을 조금씩 가장자리부터 물을 조금씩 물맛을 보여주거든요. 첫 물은 조금 작게, 두 번째 물은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요.
뿌리가 이제 많이 젖어 있을 때는 물을 조금 더 늦춰서 주는 게 좋겠지요. 또 원래 뿌리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애들을 막 며칠씩 서늘한 곳에서 말려요. 뿌리를 말려서 심거든요. 혹시나 썩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요. 우리 애들 다육이들의 생명력이 엄청나답니다. 단단하게 심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인 것 같은가요? 아까보다는 조금 덜 커 보이죠? 아이는 블루 라이트입니다. 블루 라이트. 색감이 은은해요. 요 색감은 요 색감대로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답니다. 다육들이 다 하나하나 보면 또 안 예쁜 아이들이 없어요. 햇빛을 지금 조금만 더 본다면 이 라인이 조금 더 진해지면 더 예쁘겠죠. 그래도 얘는 이제 원래는 창가에서 조금 특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블루라이트입니다.